대한민국 야구가 살아야죠. 대한민국 야구. 그래서 일부러 막 고등학교 경기하면 어떤 애들이 이제 앞으로 프로 선수가 될 것인가. 그렇지.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런 것도 보고. 이거를 아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 이 야구를 사랑하시면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야구장 가서 응원하잖아요. 막 즐겁게 뭐 응원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축구도 그걸 해주셔야지 돼요. 그걸 해줘야 밑에서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폰서 받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직은 조금 이게 인구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되시네요. 아예 안녕하세요. 오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2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째 하고 있어요?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방송하고 있어요. 12시간 하고 있어요. 시청을 보니까 훨씬 미안합니다. 아예 서준이 형 팬데스님 한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거를 통해서 저는 오늘 하루에도 제 팬이 됐다는 분을 수십 분을 봤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니또라고 옛날에 뭐 기억하시려나? 마니또.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시고 날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생각해봐요. 한 대여섯 명만 나를 생각해줘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 하루에 수십 명이 나는 허준의 팬이 됐다. 아 호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I love you so thank you.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거 여러분들 커플을 만나도 친구들을 만나도 늘 여가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잖아. 영화 볼까? 커피 마실까? 주말에는요 진짜 여러분들 근처에 어디든 K리그를 볼 수 있는 혹은 K2 리그도 있고요. 열려 있고요. 생각보다 가격도 싸고요. 가면은 뭐 맞아요.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들 중계로 보시고 노잼이잖아. 물론 직접 보고 노잼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재밌네. 그리고 스포츠라는 게 내가 어떤 팀을 응원하잖아요. 응원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아 그럼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저도 원래 직관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당연히 반니스텔 루이가 하는 축구만 축구인 줄 알았는데 직관 가고 나서 와 윤일록 선수가 너무 잘하고 이천수가 정말 천재고 이동국 선수는 정말 최고의 스트라이커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얘기하면 아시아형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직접 가서 보자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이랑님께서 아까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슐랭가이드 할 때 야구장에서 같이 팬들하고 이렇게 응원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팬분들한테 각자의 미션 어려운 거 아니니까 떡볶이를 우리 동네는 떡볶이가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싸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김밥을 말아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뭐 도시락을 준비해갖고 오시고 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뺑 둘러놓고 음식들을 놓고서는 뷔페 먹듯이 먹으면서 야구도 구경하고 그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 이랑님 혹시라도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이랑님은 꼭 멤버로 같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현실 안 된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코리안 시리즈 때 그리고 뭐 우리 축구 아시안 게임 때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저는 이제 출연료를 받고 중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화가 많이 나서 막 거기 관계자 그 차장님한테 막 전화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 진짜 형 그 아프리카? 네. 근데 왜 화가 났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전통 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정통 중계를 원래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거는 몇 시간 모르겠고 하여튼 한참 전부터 광고를 하고 메인에다가 띄워놓으시고 하다가 저희 방송은 이미 저는 세팅을 다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희 방송은 거기 안 올라가요. 화나죠. 지시하디쇼. 나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분이요 축구계에서는 유명하고 야구계에서는 유명할지 모르겠지만요 저 지나가면서는요 그분들보다 훨씬 제가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방송은 이미 상단에 떠있고 뭘 하고 있는데 제 방송은 안 나오면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하다가요 방송이 저쪽 방송은 잘 되는데 우리 방송은 막 끊겨요. 그래서 막 방이 방폭돼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화 나죠.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정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저랑 같이 하는 분들도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야구가 됐던 축구가 됐던 메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다 이쪽 분들하고 같이 해놓고 저는 메인이 아닌 분들하고 같이 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원래 예를 들어서 2분 방송을 10명이 보고 2분 방송을 1명이 봐요. 그럼 10대 1이잖아요. 근데 방송을 하는데 2분 방송 10명 볼 때 한 4명, 5명까지 올라가요. 정말 선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너무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랑 해야 돼. 그래서 나랑.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물론 저는 중계 뭐 저는 섭외를 받고 돈을 받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연료 따먹기를 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저 아프리카 방송에서 나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랑 하자요. 그래서 좀 아이패드 꺼졌다. 났었죠. 네. 나랑 하자. 나랑 하면 우선 나랑 하면 볼 거야. 출연료는 안 돼. 아니 나 내 걸 공식 방송을 엮으면 되지. 아무튼 그때 조금 정말 조금 화도 났고 기분도 좀 안 좋았었어요. 형, 난 나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야, 서용욱도 해? 서용이 누구야? 서용욱 MBC 축구 해설위원. 아 저는 축구는 잘 몰라서. 어 그래요? 야구는 좀 아는데.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누구라 그래야 되나?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저는 수근 씨도 잘 알고요. 천하무장 야구단 멤버예요. 병훈이 형? 아우 친해요. 허구현 해설위원님도 뭐. 방송 하시는 분들은 뭐 야구 쪽에 계신 분들은 허구현 해설위원 이건 아니에요. 욕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근데 저는 허구현 해설위원님하고도 방송 예, 몇 번 했었고요. 근데 아 좀 그때 화가 좀 나더라고 나는. 됐어요. 뭐. 안준모 씨가 요즘에 아프리카 중계짱이죠. 근데 솔직하게 말할까요? 아, 이거 냉정한 거니까. 안준모 형이 방송할 때 많이 보면 6,000명까지 찍잖아요. 5,000명에서. 오늘 보니까 네이버 보니까 30만 찍더라. 네이버로 훨씬 많이 봐요. 물론 네이버가 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네이버가 당연히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 거야? 언제 제낄 거야? 그럼 네이버 이길 거야? 그건 있어. 안준모 어. 씨가 LG의 또 전통 편파 캐스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LG 팬들이 다 보면 그거보다 더 봐야지. 아, 아니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정말 내가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방송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어떤 화질과 보는 아니, 어떤 봐봐. 네이버는 원래 중계를 그대로 보여줘. 아, 저, 어, 그치. 어. 소리도 그렇고. 아, 아. 나는 아프리카하고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아. 원음을 따올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중계를, 중계권을 따온다. 아프리카는 소리 자체를 줄이고, 그러니까 해설진 소리만 줄이면 상관없는데, 현장 소리도 줄여버리자. 맞아, 줄어. 그게 크지. 맞아, 맞아. 그건 스포츠 중계가 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준모 씨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응원송을 틀었다 껐다 하고, 막. 맞아, 이런 맞아. 근데 현장음이 정말 중요해. 그걸 따와야 돼. 맞아. 아프리카 최약체가 그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원음만 따오고 내가 우리가 해설을 해야지. 그래서 그 말을 내가 그때 당시에 한다. 아까 나는 이거를 좀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 맞아, 맞아. 아프리카 측이 이거는 진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나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될 거 현장에 나갈 수도 있나요? 어차피 중계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치. 중계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화면 쓰지 말고. 그 소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테이블석에 앉아서 중계를 합시다. 아 차라리 응. 그래서 중계 화면을 요만큼 보여주고 테이블 우리 석에 앉아서 이렇게 찍는 거 저기 뭐야 PIP로 조그만하게 따고 소리는 그대로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내가 현장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나는 아프리카 방송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송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방송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게 최 현장에 취약점이야. 나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야, 나도 이게 뭐냐면 내가 형 저 위닝 방송 좋아하고 제가 중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형이 EPL도 중계해줘요. 오늘 밤 맨유 경기 있으니까 해줘요. 그래? 그럼 해줄까? 해. 하다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의 맨유 더비 맨체스터 더비를 맡은 최군입니다. 오 해. 그러다가 배성재 형이랑 박문성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야 닥쳐라 야 이 새끼야 야 닥쳐라 회설 소리 안 들린다 그러면 어 형이야 이러고 있다가 아, 껴들라 그러면 또 배승재 형 박문성이 얼마나 해설을 또 잘해. 잘해. 어. 예, 배성재 정말 잘해. 그렇다고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내 목소리를 말하면 현장에 그럼 야 뭐 소리가 막 가다가 막 몰고 들어가 우와 골 딱 넣으면 빡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딱 내 목소리가 나가잖아. 그러면 현장음을 죽여야 돼. 그러면 와 골 하는데 현장음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재미없지. 물론 그렇게 함우에서도 지금 이상윤 아저씨나 뭐 석준 아저씨 잘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실치 현장음이 주는 거야. 현장 그대로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이건 100%야. 훨씬 더 재밌는 중계가 되고 그치.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될 거야. 이거 현장음 죽였다 살렸다는 거 얼마짜리 나는데. 야 이런 거 있네. 예능 페이님께서 아 진짜 그만 보고 싶은데 계속 재밌는 이야기 나오니까 방송을 끌 수가 없네. 야, 이런 말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청자 수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11시 한 50분쯤 됐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1700명 됐다가 1800명 됐다가 정말 사람 수 안 주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1650명이에요 와. 한마디로 2시간 지났는데 지금 새벽 2시가 돼가는데요 50명 줄었어요. 아 진짜 아
야, 이건 저 가슴 벅차도록 고마운 얘기예요. 시청자가 안 준다는 거죠. 네. 시간이 상관없이. 네. 고맙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깨버렸습니다. 방송 캐스터님 알죠. 네. 아, 진짜로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요. 제가 승종이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요즘에 승종이가 아프리카 방송 공식 방송 캐스터를 해요. 이승종 캐스터라고. 아프리카 지금 이제 수근 형하고도 하고, 병훈 형하고도 하고, 이제 이승종 캐스터. 한번 알고 계시죠? 어, 여러분들. 이승종 캐스터라고 있어요. KBS 그 XTM 쪽에서 이제 하던 친구인데. 진짜로요, 여러분. 느끼시죠? 그러니까 현장음이 죽었건 뭐 꼴값이건 그런 걸 떠나서요. 진짜 전문 캐스터들이 들어왔을 때, 전문 해설가들이 들어왔을 때 방송의 퀄리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느끼죠? 이걸 만약에 못 느끼잖아요? 그럼 아무 방송이나 보세요. 근데 아마 느낄 거예요. 느낄 거예요. 근데 정말요, 이거는 그게 바로 프로라는 거고요,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주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승종이한테 뭐라고 했던 것도 다 그래요. 승종이가 방송에 굉장히 목말랐어요. 지금 국민은행에서 홍보팀에 있어요. 와. 이승종 아나운서가. 근데 국민은행에서 연봉 꽤 셀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프리카 방송할 때 막 좋아해요. 힘들고 너무 힘들지만 막 근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승종이한테 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 방송 대충 할래? 와. 야 그렇게 뭐 사람 진 빠지게 천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박진감 있게 못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왜냐면 보여줘야 돼요. 프로들은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와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 고배 하나만 딱 맞으면 먹자.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 프로는 다가가기 힘들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힘들어요? 아니죠. 진짜 프로는 안 그래요. 그게 아프리카만을 보는 매력이 있는데, 최소한 스포츠만큼은 화질도 지상파. 그리고 장비, 그니까 목소리가 그럼 그 먹먹한 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아 역시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안 돼. 그런 거가 들리게 돼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게 와이어리스로 듣고 계세요. 깨끗한 화질로 듣고 계시죠. 음질로 듣죠. 네, 근데 지금 중계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북대지. 안녕하세요, 화질입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는 가지고 가야, 야 기술도 좋고 화질도 좋고 음질도 좋고 심지어 지상파보다 재밌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우선 스포츠는 뭐예요? 현장감이거든. 그럼. 스포츠도 솔직히 누가 뭐 찢어진 화질로 보고 싶어요? 막말로 하다가 깜짝 끊겨도 자막 때리잖아 지상파는. 현장 위성 상태로 그렇지. 인해서 시청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건데 무조건 한 거죠. 석주일 아저씨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약간 무슨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UFO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꽂혀있거나 이렇게 와이어리스잖아. 근데 이병헌 아저씨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거 왜 그래? 그게 뭐냐면 내가 아프리카 그 줌플레이오프 갔을 때 우리 아프리카 들어가니까 방이 두 개가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테이블을 지나서 안쪽에 하나가 있고 이 바깥쪽에 하나가 있어. 이쪽은 말이야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된대. 이쪽은 이것만 있는 거야. 아 석주일 아저씨 방이랑 그 아닌 방 안준모 형 방이랑 맞아 그 있죠. 근데 이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북북대. 그게 뭐냐면 레벨링을 딱 걸어놓는 거거든. 그치.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컴프레서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소리를 빡 지르면 소리가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찢어지지. 네, 그러니까 소리를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치. 그걸 걸어놓고 그냥 자동으로 놔두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먹먹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왜냐면 올림픽 때 여러분들 신고나 해설위원이 소리 그렇게 질렀잖아요. 근데 찢어지진 않았잖아. 그지. 뭐 갑니다! 갑니다! 했지만 이게 그렇지. 뭐 찢어지지 않았죠. 그게 뭐냐면 지상파 기술이거든 그거는. 그거 뭐 하는 사람은 그게 오디오 감독님이 딱 듣고 있다가 갑니다! 하는 순간 전체 볼륨을 낮춰요. 그래서 큰 소리가 들리지만 결코 째지지 않게 이걸 맞춘단 말이야. 근데 100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딱 걸어놓고서는 그냥 놔둬요. 그러면 금메다 넘어가면 150이 되자버리잖아요. 그러면 150짜리를 딸 잘라가지고 100짜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능 보셔서 알겠지만 예능에 보면 그 오디오 감독님들 뭐하고 있냐면요, 이거 다 모니터 하시면서 여기서 체크해요. 만약에 명수 형님 소리 질렀으면 이게 지상파에서 TV로 보는 시청자들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마이크에 오디오 감독님들 다 있고 전체적인 체크도 다 하고. 근데 이걸 아프리카에 바라면 안 되겠다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된 것 같아. 왜? 아프리카도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아프리카 자체를 우리는 인터넷 방송이야 수준이 나왔잖아 인정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TV 이제는 전 국민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걸 개인 BJ들은 하는 BJ가 있어. 자기가 하는 애들이 있어. 나도 심지어 개인 움직여.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골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 스포츠라는 특성상. 그치. 와 축구다. 골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개인을 줄여놓고 꽈 이게 아니거든. 그럼.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소리 지르는데 뇌가 소리 지르는데 꽈에 골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진짜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 막 됐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떨어져. 난 아프리카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뭐 지상파 방송도 하고 뭐 라디오도 하고 했지만 되게 웃긴 게 어떤 방송은 전국이 나가고 어떤 방송은 서울만 나가고 어떤 방송은 경기도만 어떤 방송은 경상도까지 나가고 어떤 방송은 전라도만 나가고 이런 게 있어. 아프리카는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심지어 거예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가서 전 세계인이 봅니다. 우리 영상에 외국인이 글을 달았어요. What's the fucking that이라고. 2시에 마무리니까 5분 남았네요. 어, 그러면 무슨 그럼 딱 2시에 끝나면 우리 딱 12시간에 끝내는 거야. 야. 어우 추워. 여러분 뭐 재밌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 할 만큼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는 거 인정하시죠? 네. 너무 아쉬워서 좀만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숫자 아직도 안 주잖아. 늘었어 오히려. 제가 아프리카 TV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공식 이름 붙이기상 최초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최초 시청자가 방종하는 방송 한번 가죠. 아 왜 그래요 또. 그녀의 암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끝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시청자가 끝내는 거야. 그럼 뭔데? 시청자 수가 쭉쭉쭉 줄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이 형 잘 모르네 아프리카. 형 아침까지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인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니네 수고했다 이제 그만 자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 고생했어 방종 하고 여러분들이 방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방종이 아니지 로그아웃.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아침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죠. 그러니까 2시에 딱 인사드리고 2시 10분까지 여러분들의 방종 여러분들의 방종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자도 1500이 봅니다. 그거 왜 켜는 거야 너 그거? 어? 와 시청자 기만한다. 엄청 빠른 시트라야. 나 자는 모습까지 보고 싶은 시청자의 권리를 기만하네. 아 그러니까 정말 처음 보더라야. 무슨 1500이 봐. 280명인가 보더만 뭘. 형이 늦게 봐서 그래. 그거 왜 켜놓고 자? 그런 거 하지마.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뭐 볼 거 아니면 하지 마. 재밌게 봤어 280은. 아니 더럽게 재미없어. 뭘 누적 3만 명이 야, 봤어. 야 너 코도 안 골더라. 코는 골았어. 더럽게 재미없어. 안 봤구만. 코 골았지? 이도 골았어. 막 참고 내가 발로 차고 막 코 골고 막 이게 참 자면서도 아니야. 재밌던가. 리얼로 가야지. 어떻게 8시간 동안 그럼 꺼. 잠들었는데 어떻게 꺼. 왜 켜? 자는 걸 왜 방송을 해. 어? 예쁜 몸에 아름다운 어? BJ분이면은 뭐 그냥 그 눈으로만 봐도 행복하지만 돼지가 뚱뚱한 게 입을 다 쳐 닫고 좀 자는데 그걸 왜 방송을 켜놔. 혹시 자기 얘기하는 건가요? 약간 없지 않아? 화장실 갔다 오고 싶네. 아 형 때문에 담배를 못 피잖아. 지훈아 다 하나 먹어라. 응? 네. 야 너는 근데 그러고 따지면 12시간 동안 8마디 했다 해. 야 내 성격이 못해. 근데 사실 나는 진짜 네. 지훈이를 보면서 느끼지만 지훈이 절대로 그거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 오히려 말 야 마지막 해봐 마지막 해봐 이러면 그게 더 스트레스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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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는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돼. 네 기준에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뭐 좋은 거지. 야 여자랑 할 때가 좋냐 준이 형이랑 할 때가 좋냐? 준이 형이랑 할 때가 네, 좋아? 네. 그럼 앞으로 준이 형이랑 할 때 네가 다 나와라. 아, 여자랑 할 유소이가 나오고 아 그래? 아니 왜냐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지금도 그렇게 느꼈지만 윤상이 나와서 좀 맛있는 것 좀 한번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야 윤상아 너 이번에 한번 나오냐 그러니까 대표님이 불러주셔야죠 그러는데 조금 그렇더라고. 맨날 골방에 갇혀가지고 편집만 하고 있고. 사람들은 참 보이는 것만 봐.
볼 때 골방에 갇혀 있으니까 맨날 갇혀 있는 거 같지? 내가 24시간 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볼 때마다 골방이니까 새벽 한 새벽 한 두세 시 되면 항상 최면은 항상 골방에 갇혀 있더라고. 근데 윤선이가 진짜 고생이 많지. 근데 나 그거 다 해줄 거다. 그 젊은 날에 나한테 걔가 다 바쳤잖아. 저 윤석인 줄 알았다. 어 약간 느낌 있네. 뭐야 윤석이 맞는데? 어 윤석이네! 야! 데리러 왔습니다. 시간 맞춰서. 야 너 내가 너 보고 우리 너 얘기하고 있었어. 들었어요. 보고 있었어. 아 진짜 겁나 너, 웃긴다 진짜. 나 처음에 야 윤석이 줄 알았는데 너야? 어 그래 윤석이 건넸는데 오! 일로 와 인사해. 그래 인사해라. 야. 야 의자 좀 갖고 와 의자. 네, 야 어. 치킨 하나 먹어라. 야 그러면 야 여기서 마무리하기 좀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차고 갔지? 아 차고 갔어? 네 차고 갔지. 아 그래? 어디서 내린 거야? 저 아바타 아닌 거야? 네네네. 아 여기서 앉아. 아 네. 시청자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